한때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진 한 장.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생은 47만 명, 6년 후 2017년생은 35만 명, 2020년생은 27만 명으로 단 9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초중고생 전반에 걸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 엔딩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상황. 벚꽃 엔딩이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는다는 뜻인데 학령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은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도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요. 보면 2037년을 봤을 때는 지방대학 10곳 중에서 8곳 이상이 70%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좀 추계가 됐는데요. 그만큼 학생 수 부족이 지방대학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돼서 더 좋은 것 아니냐는 1차원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수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렇다면 미래 교육 현장은 어떤 문제를 떠안게 되는 걸까?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그 지역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는 한 입시 경쟁은 좀 쉽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나 지역 불균형의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 지방대학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양질의 교육 연구 여건을 제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